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팬의 김성민이에요. 지금 제가 현재 시각이 새벽 6시 42분인데 네, 지금 제가 여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요. 네, 원래 이제 오늘 안동하고 영주를 그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교육방송 주제를 일부러 이제 선비 이야기로 정한 거죠. 개설 역사편, 지리편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2018년 1월 27일 기준 경상북도 안동시의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네, 서울보다 더 추우면 추웠지. 네, 네, 덜 추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안동이 아무래도 이제 댐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개가 제일 많이 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평소에 안 입는 이런 것도 입었어. 나 이런 거 평소에 안 입거든요. 이것도 평소에 잘 안 입거든. 지금 그것까지 완전 무장했어. 지금 마스크 꺼내고 지금 뭐냐 여기 지금 사태까지 완전 무장하고 그러고 지금 동서울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사실 버스 시간은 좀 많이 남았는데 일부러 좀 일찍 출발을 했어요. 아직 아침을 안 먹어서 네, 일단은 뭐 버스를 타기 전에 뭐 해결할 거리가 있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글쎄요, 고속도로 시켜서 비쌀 텐데 어쨌든 이제 안동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 출발 지역이 달라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래 BJ끼리 갔으면 뭐 방송을 켰겠는데 뭐 BJ나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냥 방송은 안 켜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촬영만 해서 가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따가 동서울터미널 가서 다시 켤게요. 오늘의 아침 네, 1800원 산 뚜레질 피자빵 이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게 시외버스로 예매를 한 거라서 시외버스는 이게 한 곳만 가지 않죠. 이렇게 안동, 이렇게 도청 신도시하고 그 안동을 거쳐서 네, 영덕으로 가는 노선이 저는 중간에 내려야 돼요. 네, 중간에 내려야 되고 아, 도청 신도시도 내려주는구나. 왜 안 내려준다고 그랬지? 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그야말로 초가집들이네. 네. 그야말로 초가집. 야, 세난터만 저런 줄 알았더니 여기 교회래요. 아니 여기 가톨릭 그 안동교구 있는데 안동교구에서는 할만한 성당은 없나요? 유성룡이 요 지역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그 유성룡의 자손들이 세운 집이라고 하네요. 충효당. 저쪽으로 가면 그 유물 전시관이 있어요. 자, 저 위에가 이제 부용대예요. 부쩍이 부용대 올라가면 하얄마을 다 보인다는데 보다시피
낙동강이 얼어있어. 낙동강이 얼어있어서 배가 안 떠요. 이거 배는요, 저기 연락처가 적혀있거든요. 여기 연락처에 적혀있는데, 그 이제 항상 이게 배 주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그 연락을 해서 타대나 봐요. 근데 강이 얼어서 배가 뜰 수가 없어. 이런 배로 다니는구나. 네, 지금 저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네, 다시 돌아왔는데요. 갈 때는 그 동서터미널에서 출발했는데 아까 이제 일행하고 그 중간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중간까지 오려고 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왔는데 그 지금 예상보다 제가 서울을 좀 빨리 돌아오게 됐어요. 그 여기 하회마을 이거 탈박물관 스탬프 좀 찍고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일단은 당일치기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 안동하고 그 영주의 그 원래 계획했던 곳들을 다 가기엔 굉장히 무리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하회마을 조금 그 구경이 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버스를 한 대 놓쳤어요. 버스를 한 대 놓쳐가지고 그 뭐냐 그래서 이제 그 탈 박물관도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거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안동 터미널 다시 도착했을 때 한 3시간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주의 그 이제 소수성으로 삼대초는 그 16시면 입장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리고 이제 부석사도 해넘이 시간까지만 그 입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그 영주의 해넘이 시간도 한 5시 40분 뭐 그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거기서 영주로 가는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영주에서 포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영주 갈 때는 거기는 근데 오히려 그 풍기역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나중에 뭐 다시 갈 일 있으면 다시 갈 일 다시 가는 거죠. 뭐 여행 컨텐츠 한번 하고 끝낼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네, 오늘 이제 여행 컨텐츠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좀 쉬엄쉬엄 가다가 좀 집에서 한숨 쉬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